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실감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지금 온리소울로 또 비전홀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된 모든 성도들 소리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되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자, 이거 될 말씀 가지고 현장 변화의 주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문화 중등 대안학교인 글로벌 리더 학교가 개교식을 했고, 다른 하나는 예원 예술인 교회의 설립 예배가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유니월드의 글로벌 리더 학교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그렇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와서 전부 점검하고 다 조사하고 다 확인하고 그래서 이 강서구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다문화 중등 대안학교가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 중등 대학 학교 허가가 났기 때문에 개교식을 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적인 이동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체류하고 있는 다민족이 얼마나 되느냐, 220만이 200만 명이 넘는 이 다민족이 지금 살고 있고, 우리나라에 지금 다민족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되느냐, 30만이 넘어요. 다민족이 30만이 넘고, 우리나라에 이제 출생하는 출생아 중에서 6%가 다민족이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한 상이, 10상 중에 한 상이 다민족이다. 지금은 뭐 백의 민족 할 거 없어요. 다민족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다민족 교회도 우리가 있지만은 이제는 정말 학교도 세워서 이 다민족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언어 틀리죠. 문화 다르지요. 그야말로 여러 가지 부모들이 현장에서 그런 여러 가지 갈등되어지는 것들이 끊임없이 집에서 표출되니까 아이들 영향 받지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적응 못하지, 집에 와서 얼음 당하지, 뭐 경제적으로 뻔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저 아이들 문제가 심각하더만. 그러니까 이것들이 잘못된 뭐예요? 사고 칩니다. 문제 일으킵니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오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끼리 결혼해서 살아도 문제 많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끼리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도 문제가 있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다민족들 와서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갈등이 많지요. 가정 문제, 사회 문제, 학업 문제 계속 발생하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적응을 잘 못해.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니까 대안학교를 세웠어. 학교 적응 못하는 아이들을 우리 이 글로벌 리더 학교, 지금은 문제하지만 앞으로 리더가 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학업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 속에 있는 상처, 이거는 불신자들 몰라요. 학교 교사들 몰라요. 세상 지식이 몰라요. 영적 문제. 이런 상처들을 다 그렇게 치유를 해가지고 이 영성과 전문성을 회복시켜주는 이 글로벌 학교. 영성과 전문성을 회복시켜줘서 출발하게 해주고, 퇴학당한 그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나온 그 학교 다시 보내서 그 학교를 졸업하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회복시켜주는 일을 이제 우리 GLS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제 서울 시내라 해야 됩니다. 서울 시내 거주하는 중학생이 있거든. 그렇게 또 탈북자녀도 마찬가지요. 탈북자녀들 중에도 적응 못해요. 여러분 상상 외로 탈북민들이 목숨 걸고 이 땅에 이 남한에 왔다가 적응을 못해가지고 다시 또 올라가는, 비밀리 올라간 아들 사람들도 많고, 또 이곳에 있으면서 얼음 당해서 많이 있어요. 적응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우리가 피해 본다니까요. 이 아이들 적응 못하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보면서 진성준 국회의원이 이번에 와서 축사하면서 그래요. 이야, 정말로 자기가 전에 학교 하나 비어졌는데 그거를
그 무슨 뭐 이렇게 자연 무슨 학습 학교를 만들었대요. 지금 생각하니까 글로벌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너무 잘 세웠다고 크게 축하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고, 이 지역에 있는 이 동원 중학교부터 교장 선생님들 싹 네 명이 다 왔어요. 함께 축하하러 왔고, 이번에 교장 될 우리 글로벌 학교의 교장 될 분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고 윤웅호 교장 선생님, 이 동원 중학교 정년 퇴직한 교장 선생님 출신이에요. 그래서 다 학교 소통이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 혹시 도태되면 여기 보내서 그렇게 교육시켜주겠다, 이 소통이 잘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교사들이 누구냐, 싹 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성도들이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예원 예술인 교회를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예술인 이 교회 구성원들은 이미 우리 교회에서 모든 기관 예배를 통해서 다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찬양팀, 오케스트라, 또 디자인팀, 영상팀, 공연팀, 댄스팀, 이런 모든 팀들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공예배와 기관 예배 사역에 집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예술인 교회는 평일 현장 교회예요. 평일날 그렇게 현장 찾아가 그 영적 빈 곳에 있는 전문 예술인들에게 복음 전가하고, 그래서 복음화 교회화 제자화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집중 사역할 것입니다. 제가 237 이 문화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21세기는 문화 정복 전쟁 시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문화 전쟁 시대예요. 교회는 문화의 빈 곳입니다. 빈 곳, 그야말로 빈 곳 정도가 아니라 빈곤 시대, 빈곤. 아주 너무 열악해요. 교회 안이 말이요. 이 문화가 지금 세상 보세요. 여러분 TV 통해서 인터넷 통해 많이 보잖아요. 세상 문화가 굉장합니다. 막 계속 문화 띄운 우리 교회는 거기 안 돼. 미국 같은 데서는 큰 교회에서는 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 내용을 이 뮤지컬로 해버려요. 설교 내용을 미리 주어버리면 뮤지컬 팀이 있습니다. 팀이 한 100명 되는데 이 팀들이 이걸 만들어요. 뮤지컬 만들어가지고 이 목사가 할 설교 내용을 뮤지컬로 하니까 얼마나 실감나요. 막 쩔쩔쩔쩔쩔쩔하지요. 그걸 실감나게 그냥 뮤지컬 공연을 해버려요. 얼마나 메시지를 데미지게 받겠냐고요. 그렇게 문화가 발전되어 있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지금 완전히 빈곤하거든요. 세상은 전문성을 가지고 앞서가고 있는데 교회는 완전히 아마추어요. 어설프기 짝이 없어. 50년 전, 30년 전, 20년 전 옛날 그대로 그래 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 감각도 없이. 그래서 예원 예술인 이 교회가 이런 영적 현장의 지형을 바꾸는 뭐요? 주도자가 되라. 우리 교회가 바뀌면서 영향 받으면 첫째로 개혁교단, 우리 개혁교단이 확 바뀝니다. 우리 교회 영향 큽니다.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우리 교회 뭐 하는 거 지금 전부 다 밖에서 보고 그대로 하려고, 심지어 행정도 와가지고 행정 목사님 입만 들겠다면 누가 와가지고 김 목사 만나서 행정도, 교회 행정도 가르쳐달라고 지금 전 지역에도, 우리 적어도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회 지금 좀 행정까지 다 배우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예배 순서 뭐 우리 청년의 모든 기관 부서들 하는 거 전부 다 지금 그렇게 외부에서 배울 정도니까 우리가 앞서가야 돼요. 주도자가 되라. 문화 개혁의 주도자. 그래서 이제 이 영적 서밋, 문화 서밋, 기능 서밋에 이게 당당히 올라서서 문화 작품을 그렇게 만드는 전문 기관이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당의 서기 장로님 이야기했어요. 10년 기도에도 우리 노이섭 장로님 중심으로 해서 이 무슨 매 찬양 매 삼십 부르고 돌아가는 거, 그것도 좋지만은 너무 감사한데 그것도 준비한다고 얼마나 2시간 전부터 준비해서 하는데, 아예 전 교인이 금요일 되면 공연한다, 공연 보러 온다 할 정도로 한번 만들어봐라. 경비 팍팍 빌려줄게. 돈이 없어서. 맨날 그따구 소리 해요. 돈이 없어. 헌당 끝나면 두고 봐라. 내가 확 뒤집어 놓을 거니 그냥. 이 지역을 강석으로 확 뒤집어. 이 얼마나 좋아. 이 공연하기 얼마나 좋아. 여기요, 여러분 효 장치할 때요,
우리 땅에서 이거 기획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때 노이즈 땅은 없었어. 그래가지고 여기 막 송해부터 와가지고 수천 명이 막 국회의원, 구청장 와고 전부 다 그냥 인사하고 이 공연하기 얼마나 좋아. 여기보다 이게 캐파 크면 저 이 비전홀 얼마나 좋아 공연하기. 이렇게 공연장들이 꽉 있는데 평일날 맨 놀고 있다. 우리가 사는 게 금요 저녁, 주일 저녁, 주일 하루밖에 없어. 물론 우리야 뭐 주일날에야 시간 따라서 많이 쓰고 있지만은 평일날에 말이야. 이걸 전부 다 공연장을 만들어가 지역 강서구 그냥 오고 싶어 청소년, 청소년 노인들, 노인들 막 장년들, 장년들 오고 싶으면 오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생각 여시기 바랍니다. 문화 이 개혁의 주도자가 되려면 생각부터 바꿔야 돼.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몸을 보이도록 그래서 교회 예배부터 새로운 문화 공연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이런 도구로 쓰임 받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무슨 프로그램 써도 상관없어. 아무 관계없어. 영향 안 받아.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제 모든 관계자분들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으로 감사한 것이 뭐냐.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은 많은 것을 제약받고 심지어 교회들도 쪽을 못 쓰고 그냥 교인들이 줄어가고 있고 막 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사역은 중단이 없이 계속되고 오히려 이 코로나19 기간에 더 활성화되고 이 놀라운 일이에요.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구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별로 보면 생명적 역동이 그야말로 일어나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작년에 비교해서 여러분 놀릴 정도로 여러분들의 헌금이 두 배, 두 배. 작년에 대비 올해 현재까지 두 배라고요. 이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 유모상의 자랑에서 그 와. 꼭 끼어넣습니다. 임마누엘하고 예언은 다르네. 막 설교할 때도 막 하더라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말이야 전부 다 오그라들고 있어. 뭐 때문에 뭐 코로나 핑계대고 전부 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성령이 코로나를 못 이깁니까? 성령이 이 유행병을 못 이깁니까? 성령이 그 정도로 약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약합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약해요? 교회가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복음적 열정과 헌신의 삶이 더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교회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렘넌트 살리는 그런 주도적 교회로 사용하고 계신다. 나는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런 영적 흐름 속에 같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흐름을 쫙 타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오늘 제목처럼 뭐요? 현장 변화의 주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도자, 변화의 주도자. 찔찔 끌려가고 맨날 눈치나 서슬 보고 그래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현장 변화의 주도자. 사실 복음이 주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뭐냐? 변화의 축복입니다. 복음이 주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변화의 변화. 변화, 변화. 체인지 메이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베푸신 기적도 변화의 기적이죠.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하시자 제일 처음 행한 것이 변화였어요. 어디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제가 거기 가봤어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뭐요? 물을 포도주로. 물을 그냥 맹물이에요. 물도 오느라. 갖다 주어라. 윤회장이 맛을 보는데 이야. 어떻게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주고는 그대들은 취한 후에도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를 주느냐. 최고의 포도주를. 저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포도주가 주로 음료예요. 그 포도주를 그렇게 바꿔버렸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질적 변화. 질적 변화. 질적 변화지요. 이 중요한 말은 질적 변화. 질적. 양의 변화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질적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질적으로 근본 바꿔버려. 그 예체질, 자기의 삼장에 굳어져 버린 그 예체질. 언제나 나 중심의 예체질, 물질 중심의 예체질, 성공 중심의 예체질, 이걸 질적 변화로 바꿔. 질적 변화. 바울은 그래서 골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질적 변화, 질적 변화, 질적 변화입니다. 새 거라, 새 거,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쿨이 나는 옛날 습관, 옛날 거 그거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존재가 바로 복음 가진 성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골도후서 5장 18절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는데 이어지는 것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 직분 가지고 갈등하고 직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직분 때문에 다투고 아니에요. 직분을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화목해, 아주 화목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 불신자들을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영적 대사의 사명 그리스. 참여 되시 바랍니다. 뭐든지 화목하게 하시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받을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디 가든지 화목케 하는 잘난 척하지 말고 언제나 화목, 고집 피우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언제나 화목케 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 보시잖아요. 화목케 하는 그런 사람 하나 늘 화목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난 자를 주께로 다시금 인도하는 이렇게 하는 불신자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영적 화목의 대사로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영적 대사, 현장 변화의 주도자로 설 수 있도록 영적 체험과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다 잘 아는 변화산 사건으로 이 본문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신학자들은 이 변화산 사건을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성천하심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의 이 사역 이것은 그야말로 최고 5대 사역 중 하나다 그랬어요. 5대 사역 중 하나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그만큼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이 변화산 사건은 장차 예수님께서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 커튼을 잠깐 일부 보여줬어요. 잠깐 열어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잠깐 열어줬어요. 그것도 세 사람에게만 제자가 12명 있는데 세 사람만 불러서 잠깐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자세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들도 이 땅에서 변화된 삶을 살면서 영적 영향을 피는 참 제자의 길을 그렇게 걷도록 동기부여를 주는 말씀이 뭔가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부여를 확 준 거예요. 내가 누군지 싹 보여줬습니다. 본문 통해 예언계천 성도들은 이 땅의 서론적인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장 변화의 주도자들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오직 복음입니다. 1절 2절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엿새 후에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 엿새 후 그 말이에요. 이 고백은 처음 했거든요. 지상의 인류 역사상 처음 한 고백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한 엿새 후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본문에 이제 이 본문에 이 본문 내용은 제가 작년 창립 33주년 때 요 16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본문에는 왜 산에 올라갔는지 밝히고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보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 그랬어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갑자기 그 모습이 확 변형이 됐어요. 제자들이 기도하다 본 거예요. 변형되다. 이 말은 원어에 보면 메테모르테스라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의 변형뿐만 아니라 본질적 형상이 바뀐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신비, 예수님이 하나님 것을 그 신적 본질을 딱 보여준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래서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마태는 못 봤어요, 사실은. 어떻게 적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변형되었는지에 대해서 이걸 듣고 말을 듣고 묘사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자신들과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은 예수님만을 봤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 계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원래 뭐요?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이 영광된 형체를 가지신 분인데 변화산에서 변형됐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그렇게 드러난 장면이었어요. 잠깐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의 변형된 사건은 중요한 역적 의미가 있어요. 무엇보다 장차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임하게 될 부활 그리고 성천 그리고 재림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그렇게 마치 영화의 한 예고편처럼 살짝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인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그렇게 심어준 겁니다. 보여준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3절에 보면 변형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러한 이 예언된 인물자들이 많이 있는데 하필은 왜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대표적으로 나온 이유가 뭐냐? 이 두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딱 두 인물이. 자,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율법의 대표예요. 율법의 대표. 그런데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 얻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 율법을 왜 그러면 주었냐 지키도 못할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로 대표하는 선지자가 이 예언의 핵심이 뭐냐. 계속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엘리야.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던 그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바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다시 한번 심어주는 장면이에요. 본문 5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실 때에
세례 받을 때 받고 일어날 때 한 똑같은 음성이요. 이는 내 사랑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똑같은 음성이 동일하게 여기서 또 나왔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지금 창세기 3장 세상 현장은 완전히 뭐요? 사단이 장하고 있어요. 사단이 장하고 있어요. 사단이 12가지 저주를 꼼짝 달싹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기도 내는 게 너무 퍼펙트해요. 근데 기도해서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 받으시고 그대로 우리 교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2가지 저주 가운데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놨어. 죄인된 인간 스스로 결코 이렇게 묶인 상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이 여기 꽁꽁 묶여 있어요. 꽁꽁 묶여 있다고요. 묶인 줄도 몰라요. 더 비참하죠. 모르니까. 자, 이 상태에 이걸 완전히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냐? 꽁꽁 묶인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능력으로 풀 수 없는 이 사단의 권세를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은 이 66권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6권 전체를 이 무슨 말씀하느냐? 237 나라 5천 종족 묶여 있는 풀어주러 예수님 오셨다. 그리스도 오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푸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뭐라 그래요? 유일성의 복음이다. 딴 데는 없어요. 유일성의 복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따라서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아멘. 영원한 예수, 그 돼야 돼요. 오직 예수 돼야 됩니다. 요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강조하는 겁니다. 반복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아멘. 들을 때마다 가슴이 빵빵 뛰어야 돼. 예수님이 병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는 것인과 함께 제자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장면이 앞으로 제자들의 걸어갈 길이 가스박 길입니다. 그야말로 앞으로 예수님 성천하고 나면 사역할 이 사역 길이 고통 그 자체이기 때문에 육체 가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당할 거 다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앞으로 전부 다 죽어요. 전부 순교당합니다. 100%다. 그 죽는 길을 가는 그 육체가 순교당하는 그 길을 우리 보고 말씀하시고 이런 걸 봐야 힘을 얻고 어떤 어려움 와도 이게 나가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사역을 하면서 당할 고난과 역경, 그 많은 죽음과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이 영광을, 이 장면을 생각했을 것이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다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사형받았어요. 죽을 위기에 이제 내일이면 사형입니다. 헤롯이 죽입니다. 이미 야고보가 먼저 순교하고 그 다음 순서가 베드로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순서대로 야고보 순교당했고 이제 베드로예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내일 사형인데 태연히 잠을 잤어요. 교인들은 지금 교회에서 지금 내일 사형당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철하기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푸근하게 잤어요. 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찹니다. 일어나라고. 옆구리를 차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들었더라.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베드로는 변화산에 처음이 그 바탕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모습,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21절에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이 가졌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아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영광의 모습 변화. 지금 모습 아니에요. 지금 모습이 아니라고요. 우리 농인들 아니에요. 천국 가면 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 그래서 아빠 천국 가면 농인 없지 그래. 천국 가면 농인 없지. 가난도 없습니다. 질병 장애 없습니다. 천국 가면 다 회복됩니다. 원래 모습으로 다 회복이 된다고. 영광스러운 내세가 완전히 보장되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가 찾아와도 태어날 수 있었어요. 제가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 윌리엄 부스가 살아생전에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먼저 내뱉는 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Are you still burning? 언제나 당신 가슴속에 불타고 있는가? 여전히 당신 가슴속에 복음의 열정이 불타고 있는가? 늘 그렇게 물어요. 만난 사람마다 Are you still burning? 당신 속에 복음의 열정이 지금도 불타고 있는가? 이런 뜻이죠. 작년까지 제가 불탔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불이 다 식었네요. 그렇습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복음보다 위대합니까? 물질이, 가난이, 질병이, 장애가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낙담시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복음 가진 자로서,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그 가슴에 복음에 대한 열정 계속 불타오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고 나는 뭐 좀 행패이 안 좋아서. 그건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나 예수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태연히 잠자는데 담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결론 낸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떤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자가 누릴 축복이 뭐요?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은 24, 25 영원에 이 놀라운 응답이 임하는 것이에요. 나의 한계, 문제, 사건, 모두 환경, 행편을 초월하는 응답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영계 모두 성도들. 날마다 심하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응답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리는 집중. 자, 4절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금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요. 변형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가 자신의 주특기인 충동적 말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 너지 조사오니. 예수님의 변형된 그 모습과 영광을 보니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나 여기 있고 싶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그 달란트를 묻어 둠으로 인해서 약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은 것처럼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죠. 각종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달란트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 그러다가 다 날려버려.
한 단어를 더 받았든 두 단어를 더 받았든 다섯 단어를 받았든 뭘 받았든 비교하지 말고 얼마나 남겼냐. 아멘. 난 아무것도 없는데요. 얼마나 남겼냐.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리스도. 복음 있잖아요. 현장 있잖아요. 불신자 옆에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은 결코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유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놓고 병원 입원해 거의 병원 입원해가지고 병원 안에 있는 모든 환자들 다 복음 영접시켜. 아시겠어요? 군회를 갔는데 군회가 만나는 자마다 다 복음 증거 영접시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실패했는데 어쩌다가 실수해 교도소 갔는데 거기에서 복음 증거 영접시켜. 예배당 만들어버려 교도소를.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 내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아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은 생명의 확산을 일으킵니다. 복음은 계속 움직이며 전진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머물러 계셨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려와서 현장을 향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유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오직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릴 힘을 가지고 우리는요 전도 체질 돼야 돼요. 제일 여러분 싫어하는 거 하지 않는 거 1년 가도 하지 않는 거 그게 가장 키가 거석이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못해 신앙입니다. 원래 못해 신앙을 전도 안 합니다. 교회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전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전도를 시작해도 어설프게 창피하게 부끄러워하면서 짜증나게 화나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이 전도 그 속에 모든 응답이 오는 것을 뒤에 깨달았습니다. 아 전도가 종합적 축복이었구나.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하지 않는 것, 가장 어색한 것, 가장 부담스러운 이 속에 모든 비밀이 다 있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37 나라 이제는 5천 종족이라고 하는 영적 빈 곳을 채우고 문화 이제 복음 문화를 회복시켜 나는 오직 이제는 선교입니다. 전도를 뛰어넘어 선교예요. 이제는 선교 끝이에요. 선교면 끝입니다. 이제 신앙생활 신앙 고백의 마지막이 선교예요. 이 교회 존재 이유가 선교를 위해서. 아멘. 지금은 서론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언제가 본론이냐? 헌당 끝나면 이 교회가 힘차게 그냥 이 국내외적으로 이 강성으로 막 그냥 초토화실 것이고 저는 청년 때 부산 복음하겠다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기도하다가 청년들 끌고 각 교회들 부탁해서 청년들 청년 회장들 모아가지고 야 부산 복음하자 어떠냐 같이 하자 내가 다 앞장설게 이래가지고. 버스 80대 빌려서 청년들 다 끌어막아 감리상 기도를 기도하면서 부산 복음하자고 앞장서 떠들면서 김중건 목사님 CCC 총재 직접 모시고 제가 직접 총회 회관 가서 모시고 와서 구덕실내 체육관 즉 개인 돈을 빌려서 이 정택도 목사님 축도하게 만들고 앞에 서서 그냥 부산 복음에 떠들던 사람이에요. 부산 뒤져버리겠다. 300만 이 정도 한 주무가 있냐. 하나님 하시면 뭘 못하겠냐. 그래서 부산을 포고만 확 그냥 막 뒤흔들어 버렸어요. 우리 예원계면요 강서구 뒤집습니다. 한 명도 빠지지 믿더라고 상관없어. 예수가 그러셔 전하기만 해. 아멘.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믿거나 말거나 그건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성령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우리는 점검하면 돼. 그래 놓고 그러면서 이제는 뭐 5천 종종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국내도 내가 하는 교회도 안 되면서 내가 살고 지역도 복음 증거하면서 무슨 선교합니까? 그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어요? 이 지역을 초토화시키면서 여기는 이대로 하고 또 팀 나가서 막 복음 증거하고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아요? 그게 우리 마지막 그림이에요. 마지막 그림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는 저 현장에서 천국 가버려. 무슨 요양원에서 갑니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홀로코스트 생존자 중에 노벨상을 받았던 작가가 있습니다. 교수 엘리 위젤이란 유명한 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의 반대는 정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교육의 반대는 무지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무관심으로 인해 인간은 실제로 죽기 전에 이미 죽어버린다. 이런 유명한 말이었어요. 그만큼 지금 시대가 뭐요? 무관심 시대예요. 무관심 시대. 이 무관심이 낳은 것이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입니다.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니까 3단체가 일어나서 답을 주는 것 때문에 속에서 더 심각한 상태로 이 세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사단이 다 장하게 버린 거예요, 이 세상 현장을. 우리는 이런 현장의 영적 상태를 오직 복음으로 바꾸고 살리는 이 일에 집중해야 된다. 내 문제 걸려가지고 내 문제, 내 집 문제, 내 생업 문제 죽을 때까지 해결한대요. 죽을 때까지 계속 문제가 있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복음 위에는 영계 모든 성도를 속지 마시고 살리는 데 집중하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0.1%의 사람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경찰관과 소방관이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얼른 생각하면 강도 잡는 경찰관일 것 같지요. 그런데 소방관이 이긴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참 이유가 재밌어요. 소방관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영계 모든 성도들은 생명 살리는 일에 만큼은 물불을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마세요. 무조건 전진이요. 전진 앞만 보고 전진입니다. 전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렇게 될 때 사단의 무릎 꿇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게 되었어요. 다 물러갑니다. 질병도 물러가고 이 저주도 물러가고 부정도 물러가고 다 물러가. 그냥 어둠 다 물러가. 어둠 세력. 본문 5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이런 음성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뭡니까? 결국 주님을 따라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말씀 순종이요.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게 제자의 길을 걷는 겁니다. 현장 변화의 주도자로 그리스도 절대 제자로 서야 되는 것이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제자 비전을 같이 품고 현장 변화의 주도자로 전도와 선교의 237 작품을 만드는 그런 정거 있는 정인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현장 변화의 주도자들로 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지역에서 그 현장 변화의 주도자로 쓰임받고 237 나라의 5천 정도 살리는 정인으로 쓰임받는 정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어떤 핑계도 하지 말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 말씀 따르며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날마다 간직하며 증거하는 정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